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사랑하는 천만전자입니다. 삼성 사랑 영원해야겠죠. 저는 삼성이 영원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할 거예요. 하여튼 뭐 저를 맹신하기보다는 저는 삼성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 회장은 저런 사람이구나 한번 그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응? 삼성전자 항상 저는 삼성전자만 보고 앞으로도 계속 직진하도록 할게요. 직진해야죠. 직진하기로 했으니까. 하여튼 지금 좋은 소식들이 있고 1교시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고요. 이제 6시 반이니까 한번 2교시 영상도 해볼게요.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 1분기에 그 R&D 관련해 가지고 벌써 6조 원이 썼다. 6조 원. 6조 원이나 썼다. 6조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6조. 하여튼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6조 원에 달하는 R&D 비용을 지출했답니다. R&D. 상당히 중요해요. R&D. 연구개발 소홀히 하면은 반도체는 금세 따라잡힙니다. 후발주자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천문학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 응? 계속 나가려면, 선두로 나가려면 연구개발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여튼 LG전자, 하이닉스도 한 1조 원 가량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쓰면서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현재 지적재산권 확보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공시한 그 분기 보고서가 있어요. 그 분기 보고서에 따르니까 1분기의 연구 개발비가 5조 9,227억이야. 5조 9,227억. 매출액 대비했을 때 비중이 7.6% 됩니다. 많이 쓰죠. 7.6% 정도를 쓰고 있다. 연구 개발비로. 그동안의 그 R&D로 1분기에는 그 DX가 뭐냐? 디바이스 경험이죠. DX 부분에서는 그 풋케어 코스가 적용된 그랑데 AI 세탁기하고 갤럭시 탭 S8, 갤럭시 S22 등을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고 그 DS는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부분에서는 업계 최초로 LPDDR5X DRAM을 이제 개발하고요. 생체 인증 카드용 그 원칩 있어. 카드용 원칩. 그 지문 인증 IC를 출시했답니다. IC.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R&D로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들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그 대규모 투자를 통해가지고, 1분기 동안에 국내 특허 2,252건이네요. 2,252건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1분기에. 그 미국 특허는 꽤 많아요. 미국 특허도. 1,996건이고, 하여튼 1분기 동안에 두 나라 특허만 4,248개나 특허를 냈다. 아유, 대단하다, 진짜. 특허가 4,248개. 그 3월 말 기준 했을 때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유한 특허 개수가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21만이야. 21만 5,228개예요. 21만 5,228건. 미국 특허만 해도 84,668건입니다. 미국 특허만. 한국은 47,717건. 하여튼 미국은 기술 관련 법적 분쟁이 많잖아요. 법적 분쟁이 잦아가지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특허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 특허를 제대로 안 내면은 또 당할 수가 있어. 하도 특허 가지고 장난질하고 소송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는 특허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 또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그 스마트 TV 그리고 메모리 그 시스템 LSI 등에 관련된 특허로 전략 사업 제품에 쓰이거나 향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제대로 내야겠습니다. 안 내려야 돼. 그 특허 출원은 유사 기술이나 특허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그 경쟁사를 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경쟁사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그 미래 그 신기술 특허를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규 사업 진출 시 사업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특허를 확보를 못하면은 신규 사업은 커녕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그 스마트 TV 등 그 고유 디자인 보호를 위해 가지고
디자인 특허도 냅니다. 특허 내가지고 1분기에 미국에서 72건이야. 72건의 그 디자인 특허를 이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뭐 구글, 뭐 퀄컴,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샤프, 에릭슨 등 아주 특허 라이선스도 체결해가지고 반도체, 모바일 등 그런 주력 사업 및 신사업 분야에서 특허 보호망을 이제 쌓고 있는 거겠죠. 뭐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니까 그 1분기에 1조 2043억 정도를 쏟아부었네요. 보니까 하이닉스 1조 2043억 정도 쏟아냈다. 그 하이닉스도 R&D에 주력을 하던데 매출 대비했을 때 R&D 비율이 한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9%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그 R&D를 통해 가지고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에 그 3개월 만에 양사 기술력을 결합해 가지고 SSD 그 신제품 그 P5 있어요. P5 530 그거를 이제 내놓았습니다. P5 530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P5 530 내놓고 있고 하여튼 연산 기능을 갖춘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PIM이죠. PIM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PIM. 그리고 LG전자도 지난해 1분기죠. R&D에 이제 9,651억을 썼어. LG전자도 많이 쓰네요. 보니까 생각외로 많이 하고 있고, 매출 대비했을 때 비중이 4.6%입니다. 표 보면 나와 있죠. 4.6%라고. 4.6% 나와 있고, LG전자. 그리고 보니까, 1분기 중 연구개발로 국내 최대 용량 24kg짜리네. 24kg짜리 그 LG 통돌이 세탁기 2호를 출시를 했고요. 그 집에서도 손쉽게 그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식물 생활 가전이 있네. 또 LG 티온린이 뭐 이런 것도 있는가 봐요. 특이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통증 완화 의료기기인 LG 메디페인도 출시했다. LG전자도 국내가 특허가 23,362건, 해외에는 59,804건 정도 해가지고 총 83,166건의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잘해요. 전기도 1분기에 1,343억 정도, LG이노텍은 1,559억 정도를 연구개발에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 연구개발비의 매출 대비 비중은 각각 5.1% 그리고 3.9%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 3계층의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내에 이제 시장이 선보일 그 상품을 그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각 부문의 그 산하 사업부 개발팀이 있고 3년에서 5년 후에 미래 유망 중장기 기술을 개발하는 각 부문의 연구소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 성장 엔진에 필요한 그런 핵심 요소 기술을 선행 개발하는 종합 기술원 등으로 연구 개발 구조를 현재 체계화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허 건수 상당합니다. 대단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밝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